안녕하세요. 더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일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더블린에서 또 더블린 외곽에서 아일랜드 인근 각처에서 그리고 고국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통해 또 특별 찬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립고 또 반가움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더블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에라도 계시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어느덧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갇혀 지내는 갑갑함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이제 큰 혼란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아일랜드에서도 눈에 띄게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안함 가득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자칫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이 아닌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영상 예배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허락해 주신 더블린 한인교회 공동체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이전의 예배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 주님과의 관계를 좀더 돈독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으로 암울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동행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전염병이 수그러들면서 이제 이후의 어려움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경제 불황이 예견되고 있어서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더블린 한인 교회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달라진 리빙 서트 평가 방법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달라진 예배 형태와 사역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치 못한 수고를 하시는 김용남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전염병이 주님의 사역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한주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 모든 성도들을 안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 락다운이 좀 풀려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방문할 때 만난 어린이들이 있어요. 너무 반가웠고요.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는데, 뛰어나와서 안아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어린이들이 성경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물고기 스토리가 등장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물고기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조나. 한국어 성경으로는 요나로 번역되어 있죠. 요나. 자, 나중에 화면, 전체 화면으로 자세하게 이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자, 물고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반대 길로 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물에 빠졌죠. 난파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제비 뽑혀서 물속에 던져지죠. 그래서 이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에게 세컨 찬스를 좀 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죠. 정말 상상력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 요나와 물고기. 성경에서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람. 물고기 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로마의 카타콤이 유명하죠. 자, 그 카타콤은 지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서로 교회에 오는 길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화가 마이켈란젤로 알 거예요. 시스틴 체플에, 로마의 시스틴 체플에 가면 그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라는 멋있는 그림이 있는 시스틴 체플이 있는데, 요 천지창조가 시스틴 예배당에 가면, 체플 예배당에 가면 제일 정면, 교회 앞, 예배당 제일 앞에예요. 예수님의 중앙에 보이죠? 예수님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예, 바로 요나예요. 요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요 뒤에 보면 물고기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요나가 방렁쿨이 있지요. 방렁쿨이 시들자 요나가 뭐 하나님한테 화내죠. 예, 그래서 요 방렁쿨과 커다란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시스틴 체플의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 앞에 서면 요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영상을 편집하는 선생님들이 전체 화면에 이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마이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그 위에 교회 예배당 정면의 꼭대기에 요나 선지자를 여기다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고요. 마이켈란젤로는 그것을 이 시스틴 체플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는 요나, 다시 보는 요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요. 이유는 그냥 쉽습니다.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어요. 성경에 분량이 많고 성경 분량이 적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대예언서가 왠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총 16명의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16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예언서가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받고요. 소예언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서는 늘 사실은 홀대를 받아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때때로 비교적 좀 덜 중요하게 다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참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가 또 한 가지 주는 느낌은요. 요나서는 이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어른들에게는 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여기에만 포인트, 물고기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가 주는 위대한 그 성경의 구속사의 맥락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봅니다. 사실 제가 요나서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시스틴 채플에서였습니다. 15년 전에 유럽에 와서 미술사와 신학의 관계를 공부하다가 요나서를 알게 되었어요. 흔히 로마 여행의 백미를 우리가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지요. 마이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프레스코를 그렸는데요. 천지창조가 있는 천장과 그 천지창조 주변의 예언자들 또 그 벽화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가로 40m, 세로 14m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입니다. 들어가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한 10층짜리 건물에 벽화를 다 채운 셈이에요. 14m 폭으로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이 예술가가 바로 마이켈란젤로입니다. 교황과 추기경들과 신학적인 약간 대화도 할 정도로 또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1400년대에서 1500년대에 이 시스틴 채플에 있는 그 작품을 그리면서 놀라운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시스틴 채플에 들어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딱 들어가면 그 서쪽 벽이 정면 예배당 정면입니다. 채플의 정면 상단이에요. 정면에 바로 천지창조가 그 천장에 천지창조가 있고요. 정면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최후의 심판 바로 위에 제일 위에 가장 중요한 예배당 정면의 상단에 있는 그 선지자로 그 지붕에 7명을 택했는데 16명 중에 제가 여기 들어가서 놀란 것은 좀 그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첫째는 16명의 선지자 중에 7명을 마이켈란젤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나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7명의 뽑힌 선지자 중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예배당 제일 앞에 상단에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바로 요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 대가는 괜히 대가가 아니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왔고요. 지금도 많은 미술사가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많은 그 답변들을 하지만 온전한 답변은 없습니다. 왜 하필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왜 하필 요나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정면에 최후 심판,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요. 베드로가 열쇠를 받죠. 그 바로 위에 제일 중요한 7명의 그 예언자를 천장에 그렸는데 딱그 정면 중앙에 그린 예언자가 그 마이켈란젤로에게 선택을 받은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God's immutability라고 그래요. God's immut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Immutable.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거죠. 늘 진실하신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훌륭한 선지자냐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최후의 심판에 바로 옆에 들어갈 예언자를 뽑았다면 우리는 흔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생각했겠죠. 근데 마이켈란젤로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요나를 최후의 심판 바로 위에 놓음으로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God's immutability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요나를 품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에 또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이켈란젤로가 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하나의 신학적인 위대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에 있고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신학적, 신앙적, 미술사적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이켈란젤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의 바로 상단에 요나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래서 또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죠. 박렁구리 시들자 사자에 가면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날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요나를 최후의 심판의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에 더 위에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크다라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이런 작품의 컨셉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요나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마이켈란젤로를 통해서 저는 요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에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요나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ove예요, dove.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이 구약에서 메신저로 흔히 번역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 히라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인데, 또더 재밌는 것은요. 이 요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죠. 이 아미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truth, 진리입니다. 즉, 요나라는 이름을 오늘 이 요나서를 읽는 히브리 사람이 요나서를 1장 1절 2절을 읽으면요. 요나가 누구인지를 딱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a messenger of truth, 즉 진리의 전달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아니,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야, 너 동쪽 니느웨로 가 하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참, 이름의 정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요나처럼 진리의 전달자들입니다.
진리의 전달자가 제 길에서 이탈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마주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상상력의 공간에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모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과 똑같은 인물이 바로 요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진리의 전달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요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요나의 심리적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요나의 신학적, 신앙적 이유와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2절 후반부에 나와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악독하고 잔혹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심리적 이유입니다. 악독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잔혹해요. 실제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번성한 도시였던 니느웨는 물론 부자 동네였고 번영의 동네였지만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전쟁터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극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자신의 어떤 그 감정적, 그 emotional 그 way를, 그 judgment를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동족들이 당한 그 아픔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잔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회복을 설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은 빨리 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요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몇몇씩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지요. 우리들이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가 아닙니다. 어떤 그 자신의 사역에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헤매는 요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목회자들은요. 이 교회 안의 다양한 소모임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임원들과 교인들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모임에 참여하고 소모임을 잘 이끌어갈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거기에 구성원들이요. 또 그 소모임을 이끌어가는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우리 함께, 교회는 공동체니까 우리 함께 이 소모임을 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여서 소모임이 잘 돼요. 그럼 거기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모임을 흩트는 사람들이 생기면, 예, 그럴 땐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말잘 듣고 우리 내 말대로 잘 따라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 하나님 원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개개인은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나는 니느웨를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학적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갈까, 다시 들어갈까, 뭐 어디 다른 데로 갈까 하다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요나는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지금도 유명한 항구 도시지요. 이베 저베 살피다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는 동쪽인데 완전 정반대 다시스는 어디냐면 뭐 지금으로 하면 고고학적으로 하면 지브롤터 쪽을 말합니다. 스페인 남단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예, 그렇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easy theology, easy grace죠. 그러니까 cheap grace, 값싼 방향으로 잘못된 신앙에 어떤 그 배싹을 주죠. invest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He was invested in a wrong theology. 잘못된 신학에 비용을 지불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누가의 결론이라고 저는 늘 말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우리 기독교인의 고갱이와 같은 신학입니다. 신앙이고요. 누가의 신학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것으로 가지 않고요.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배를 향해 그 배값을 지불하고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오면 저가 비행기 많이 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아일랜드, 뭐 유명한 더블린 공항은 아일랜드 유럽의 저가 항공의 안식처입니다. 모든 저가 항공 비행기의 터미널이에요. 헤드쿼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낯익은 라이언웨어, 이 저렴한 티켓. 요나가 샀던 다시생 티켓 같은 이 저렴한 티켓, 라이언 티켓 다 사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단 쌉니다. 싸기 때문에 궁하면 다한 번씩은 타봅니다. 그러나 싸다 보니까 히든 코스트가 늘 숨어 있어요. 스펠링 하나를 잘못 써서 30유로를 내기도 하고요. 게이트에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그럼 빨리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 그냥 가요. 못하면 직원들에게 묻고 따질 수 없습니다. 저가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더블리안 교회 성도들이 라이언웨어 탔던 이야기만 다한 책으로 모아도 한 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싼 값은 늘, 예, 히든 코스트.
늘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칩 그레이스는 늘 본질적인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까? 싸고 짧고 쉬운 길, 그 길로 가는 거죠. 이 우리는 본질적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값싸는 총에 쉽게 우리를 편류하고 편승하고 값싼 구원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그것의 일정 기간 동안 포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COVID-19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절입니다. 자그마치 그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 그 왕들의 그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사실은 상당히 나라가 어려운, 어떤 하나님에게서 좀 영적으로 많이 떠나져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또 의외로 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예수님을 늘 괴롭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너희같이 악하며 사악하서 표적만 구하는 세대에게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왠지 아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열왕기하 14장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번영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요. 폼나는 곳에서 기도하고 적당한 자선을 하면서 자신들의 선행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도 나름대로 번영했던 시대에 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쉬운 길, 그 다음에 번영의 믿음, 번영의 신앙, 번영의 신학, 평안한 신앙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어쩌면 COVID-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시기 이전까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만 봐도 그래요.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뭐 물론 다양한 전쟁들이, 국지전들이 있었지만 뭐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지난 한 4, 50년 동안 번영을 추구하고
그 번영에 가려진 번영의 그 결과물에 취해서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팬데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나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길, 쉬운 믿음,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나서야말로 정말 좋은 믿음의 경종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요나, 다시 찾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번영의 믿음, 쉬운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저없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존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고기의 스토리에 가려졌던 요나가 이 팬데믹의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영을 추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사뿐하게 들여밟고 왜곡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약삭빠른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불평을 마주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값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에 앞서서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귀국자 교우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일본 뭐 다른 대륙에 있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COVID-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귀국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더블유아님교회 교우들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서로 특별 찬양하는 모습들 서로 바라보면서 너무 그리움에 눈물을 짓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반가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저에게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셀 멀리서 잠깐 짧게나마 각가정을 심방할 때도 그런 소식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든 시기를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우리 청년들, 더블린 남아서 공부하는 청년 교우들을 또 연락하고 가능하면 또 만날 수 있으면 3명 이하 2미터 거리 잘 해서 짧은 시간에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며 또 짧게나마 심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까지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쉬운 길,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진리의 메신저가 되고자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연화가 되고자 고백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